콩닥콩닥 사랑에 빠진 사자 이야기.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동산에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무를 캐고 있었어요. 달콤한 냉이도 캐고 매콤한 달래도 캤지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아가씨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숲속의 왕, 무서운 사자였지요. 사자는 한동안 넋을 잃고 아가씨를 땅에 바라보았어요. 정말 예쁘다. 공주님 같아. 저 아가씨와 꼭 결혼하고 말 거야. 사자는 곧바로 아가씨의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따님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따님과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사자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덜컥 겁이 났어요. 허허, 안 된다고 하면 우리를 잡아먹을지도 몰라. 아니, 그렇다고 내 귀여운 딸을 사자한테 시집 보낼 수는 없는데. 골똘히 생각하던 아버지는 드디어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아니, 나야 자네처럼 용감한 사자라면 1등 신랑감이지. 하지만 내 딸은 자네의 이빨과 발톱을 무서워한다네. 그러니 자네가 이빨과 발톱을 모두 벗고 오게나. 그러면 내 딸과 결혼을 시켜주겠네. 사자는 너무 놀라서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빨과 발톱은 사자에게서 무척 소중한 것이니까요. 때마침 아가씨가 나물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나! 아가씨는 사자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꽈당 넘어지고 말았어요. 사자는 얼른 달려가서 점잖은 신사처럼 아가씨에게 아빠를 내밀었지요. 아가씨, 제 손을 잡으세요. 아가씨는 벌벌 떨며 사자의 발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아버지 뒤로 달려가서 숨었지요. 사자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어요. 가슴도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어쩜 저렇게도 사랑스러울까? 사자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했어요. 저 이빨과 발톱을 뽑겠습니다. 아유, 그게 정말인가? 네, 이빨과 발톱을 모두 뽑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자는 꾸벅 인사를 하고 숲으로 돌아갔어요. 예이야, 아이, 사자가 너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구나. 사자가 돌아간 뒤 아버지는 아가씨에게 사자와 있었던 일을 조곤조곤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사자가 정말로 이빨과 발톱을 뽑으면 어쩌지요? 걱정하지 마라. 아, 설마 내가 너를 사자한테 시집 보내기 하겠니? 한편 숲으로 돌아온 사자는 동굴 안에 쭈그리고 앉아서 고민했어요. 이빨과 발톱은 정말 뽑아야 하는 걸까? 아이, 그럼 나는 힘을 쓰지 못하는데. 그때 파이 한 마리가 하고 날아와서 사자를 귀찮게 했어요.
사자는 아빠를 가볍게 휙 휘둘렀지요. 그러다 그만 파리가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에 찔려 죽고 말았어요. 안 돼, 안 돼. 어여쁜 아가씨를 내 발톱에 다치게 할 순 없어. 그날 밤 사자의 동굴에서는 끙끙 앓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자는 사랑하는 아가씨를 위해서 소중한 발톱과 이빨을 모두 뽑아버린 거예요. 허잉, 허잉. 날카로운 이빨을 모두 뽑아버린 사자의 울음소리는 아주 이상했어요. 발톱을 모두 뽑고 나서는 걷기조차 힘들었지요. 하지만 사자는 마냥 행복하기만 했답니다. 예쁜 아가씨, 빨리 아가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사자는 행복한 꿈에 젖어 밤을 꼬박 새웠어요. 사자는 날이 밝자마자 아가씨의 집으로 후다닥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고우한 녀석, 아이 감히 내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럭! 물러가거라! 아가씨의 아버지가 사자에게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허잉! 허잉! 이빨과 발톱을 모조리 뽑아버린 사자는 고스란히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답니다.